간밤 전해진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소식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 경쟁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 한 해 미뤘던 치킨 게임의 마무리를 짓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업체들과 함께 대규모 가격 경쟁과 불공정 경쟁을 멈추기로 본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공평한 시장 질서 수호를 위한 서약서에 함께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를 포함한 비아디와 지리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그룹 등 총 16개 제조사가 어제 그 자리에서 함께 서약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계 규정 협약 준수와 규범에 맞는 영업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해서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과장이나 허위 선전을 금지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홍보도 본격적으로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다짐하는 말도 나왔는데 중국 안에서의 테슬라의 위치가 최근에 견조하진 못했지만 추가적인 가격 경쟁 지향 서약으로 앞으로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전장에서 테슬라는 2% 정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어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메타의 스레드가 하루도 안 돼서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로 불리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SNS 플랫폼 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이미 1위의 자리에 오른 상황이고요. 하지만 트위터가 최근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원성을 사고 있는 사이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이 문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SNS 플랫폼인데요. 게시물에서는 최대 500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진 그리고 동영상까지도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지만 트위터에서는 현재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기존에 일을 했던 직원들이 수십 명이 현재 메타로 이직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직원들에게 모방 앱인 스레드의 개발을 맡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적 재산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둘러싸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앞으로 법적 공방까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분위기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테슬라와 메타를 하루 만에 사고팔고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우드가 되겠는데요.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아크펀드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팔아냈고요. 메타와 AMD 주식은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아크펀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아크 차세대 인터넷 ETF는 테슬라의 주식 2만 8천 주를 매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달러 규모로는 800만 달러에 가까운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 한편 메타는 5천 주를 추가적으로 사들이면서 161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했고요. 또 엔비디아는 팔고 AMD는 2만 주 가까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의 방향, 우리의 투자 지표로 삼아볼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시간대로 연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요. 올해 초에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제 아시아 시간대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이 13개월 만에 3만 1000달러를 돌파해서 3만 1500달러를 경신을 해줬는데요. 다만 어제 미증시에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자 전반적으로 이 위험 투자 심리가 줄어들면서 미증시의 하락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모멘텀을 지켜내진 못했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연고점을 경신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올랐던 이유로는 역시 블랙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블랙락의 CEO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전해왔는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증가되고 있고 최근 일부 트레이더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탄력에는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블랙록이 SEC로부터 비트코인의 현물 ETF 신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블랙록은 575건의 ETF 상장을 승인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단 한 건의 거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될 텐데요. 이를 놓고 블랙록의 CEO는 반드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